안녕하세요. 예. IT 영업팀 박 대리님이시죠? 네. 영업 3팀 신입사원 장그레입니다. 오늘 대리님하고 협력업체 현장 견학가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어쩌죠? 과장님하고 가야 배울 게 많을 텐데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저희 과장님은 대리님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래처의 관계에서도 인심 잃지 않고 일하는 모범이시라고요. 내가? 또 뭐라 하세요? 네? 업체 간 이해관계를 잘 배려하신다고. 한마디로 외유내강형 상사면이시라고 영업에 꼭 필요한 덕목을 지니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 그럼 가면서 영업 얘기나 좀 들려줄까요? 네? 재밌는 게 많아. 재고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업체에서 다른 거래처를 늘린 건 아닐까요? 아, 이런 경우 흔히들 기존 거래처는 안전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 회사는 안 그래. 나랑 얼마나 신뢰를 쌓은 업체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들러줘야 서로 긴장감도 쌓이고 좋아요. 지금 정신없으니까 원인터커는 일단 보라고. 얘네 신생이라 관리 잘해야 돼. 선적 당겨준 다음에 원인터 쪽은 전화로 버틸 때까지 버텨봐. 박대리? 박대리 그 친구는 말랑해서 적당히 얘기하면 된다니까. 그럼 지금 바로 스위트 보냅니다. 아이고 대박이다 대박. 대리. 우리 회사 호구 잡힌 거네요. 아, 대리님, 저희는 먼저 회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미안해. 장그레 씨도 미안해요. 잘 들어가요. 저는 좀 더 있겠습니다. 제대로 호구 잡힌 거야. 나 때문에 우리 회사도. 역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었어. 박 대리. 얘기 다 끝났어? 그만두는 게 좋겠어. 아, 오면 온다고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그거 참. 아, 한 분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들어가지. 저희 거 언제 처리됩니까? 바로 처리되지. 그럼. 아니, 아까 통화했잖아. 나는 병신이다. 네. 그랬죠. 했죠. 아, 저 미안해. 먼저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업 다각화로 선적량이 늘어버렸지 뭐야. 떠나자. 업체 간 이해관계를 잘 배려하신다고. 내가 단호하게 한마디 했지. 절차대로 합시다. 당신의 힘을 보여줘.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뻥인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어. 그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누구한테나 싫은 소리 않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나? 일하러 온 회사에서
내가 책임을 진 적이 있었나? 과장님, 박대리. 이거 우리 실수했네. 바로 처리할게. 됐지? 응? 절차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똑같을 거다.